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에 부산 외대는 처음 방문합니다. 원래 이제 작년에 올라고 그러다가 작년에 다른 일정이 겹치는 바람에 제가 못 와서 아쉬웠는데, 마침내 오늘 제가 사실 어제 아프리카 출장 갔다가 어제 밤에 도착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대는 외대에도 꼭 와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왔습니다. 또 중요한 또 아프리카 관련 학술회의를 한다고 그래서 반드시 제가 참석해야 되겠다 싶어서 출장 일정도 당초에는 사실은 며칠 더 있어야 되는데 단축 시켜가지고 오늘 이 대회를 위해서 참석하기 위해서 제가 일찍 왔습니다. 외대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뜁니다. 저는 우리 외대, 제가 외대를 졸업해서 뿐만이 아니라 외대라는 속성상 많은 젊은이들이 미지의 세계, 보다 넓은 세계를 향한 꿈을 가지고 모여서 공부하는 또 그런 배움의 전당이기도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제가 그걸 축하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축사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020년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서 부산외대 아프리카센터가 개원하고 저희 한아프리카재단과 협력 MOU를 체결하면서 계속 아프리카 연구에 관한 협력을 쌓아오는 가운데 올해 이렇게 두 번째 학술대회를 개최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학술대회를 위해 노력해 주신 부산외대 총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윤영수 지중해 지역 원장님, 임기대 아프리카센터장, 아프리카연구센터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제 발표 토론을 위해 참석해 주신 우리 저 강대수 외교부 불어권 국제기구 정부 대표님, 또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해 주신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 또 발표자 여러분들, 또 교수님들, 전문가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재단은 한 아프리카와 간의 지역 간의 동반자 관계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 관련 지식과 정보가 국내에 축적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각종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학회 지원과 공동 학술 행사 개최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연 2회 발간하는 학술지인 아프리카 주요 이슈 브리핑은 이 자리에 모이신 연구자, 학자분들께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외교, 경제, 통상,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프리카 관련 최신 동향과 주요 사안에 대한 국내 연구자들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동시에 신진 연구자를 발굴 연기함으로써 아프리카 관련 연구를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 학술대회에도 학문 후속 세대 세션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여기에 참여하는 많은 신진 연구자분들도 향후 아프리카 주요 이슈 브리핑을 포함한 재단의 다양한 학술 연구 사업과 사업에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재단은, 저희 한 아프리카 재단은 매년 12월 초에 개최되는 서울 아프리카 대화, 서울 다이얼로그 온 아프리카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울 아프리카 대화는 정부 간 협의체인 한 아프리카 포럼의 1.5 트랙 회의체로서 정부, 학계, 민간, 기업, 언론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한해 아프리카 지역의 주요 이슈, 한 아프리카 교류 협력 현안 등을 돌아보고 차년도의 정세 전망과 협력 방안을 종합적으로 전망하고 논의하는 국제학술회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연구자, 전문가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내 귀빈 여러분, 그리고 연구자 여러분, 프랑코포니 국가들은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과 존중을 보편 가치로 공유하고 있으며 불어권 국제기구 OIF를 통해 민주주의 확립, 법치와 인권 증진, 경제 부흥을 위한 초국가적 단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 동북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불어권 국제기구에 참관국 지위를 획득하여 프랑코포니 국가들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 최후의 성장 동력으로 불리는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프랑스어 사용자가 가장 많은 대륙이기도 합니다. 54개국 중 절반 이상의 국가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치 경제적으로 프랑코포니 아프리카에 대한 프랑스의 영향력이 쇠퇴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틈새 시장과 향후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 측면에서도 향후 프랑코포니 아프리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내 학계, 특히 불어 불문 학계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프랑스 문화와 언어 연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프랑코포니 지역 전체로 연구 지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프랑스어권 아프리카에 대한 연구는 영어권에 비해 우리의 인식에서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 지역과의 정체된 관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무궁무진한 기회를 넓히는 유의미한 몸부림일 것입니다. 열악한 연구 환경 속에서도 세계화의 진정한 의미로 확대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노력에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학술대회에서 프랑코포니 아프리카의 경제, 정체성, 문화적 다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훌륭한 논문을 발표해 주시고 토론을 이끌어 주실 모든 분들에게 미리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산외대 아프리카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한아프리카재단도 오늘의 발표와 제안을 소중한 지적 자산으로 삼아 향후 대아프리카 관계 증진을 위한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